상추들 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역대급 이런 설레임이 있었나 싶습니다. 전에 바로 인피니티 워 피규어들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엔드게임은 레고 외에는 지금 뭐 보여드린 피규어가 없어서 해즈브로에서는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리뷰를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부탁을 드려봤고 피규어들을 다 보내주셨는데 아니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굳이 안 받아도 될 것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. 피규어를 보고 영화에서는 어떤 활약들을 할지 조금은 점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피니티 워 마블 레전드 제품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. 19종을 한번 싹 쓸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. 여기 지금 마블 레전드 시리즈에서 아이언 스파이더, 블랙 위도우, 아이언맨 마크 50, 캡틴 아메리카, 토르, 얘네들이는 앤트맨 앤 와스프예요. 캡틴 아메리카를 사야 타노스의 왼팔이 들어있고요. 토르를 사야 타노스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. 이걸 합치면 완성된 타노스의 원형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하스브로의 주특기예요. 다 사야 하나를 또 볼 수 있는. 보내주셨지만 할 말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섯 개를 모아라. 그래야 타노스가 한 마리가 됩니다. 이거는 아이언맨 마크 50에는 안 들었어. 아이언맨은 인기가 많으니까 안 들었겠죠.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. 아이언맨. 아이언맨 이렇게 생겼고요. 오, 나와봐, 나와봐. 어? 다릅니다, 다릅니다. 이거 인피니티 워로 나온 마크 50이고요. 얘가 그때 세트로 들었던 마크 50인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. 그렇죠? 이런 느낌으로 해서 뒤에도 좀 다르고 3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가지고 놀 만한 마지막 그 타이탄 전투에서 뭐 이런 느낌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이고요. 이펙트 파츠 두 개와 손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인피니티 건틀렛 팔이 들어있는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. 딱 봤을 때는 왈도가 들어있지 않네요. 와, 얘 진짜 예쁘다. 얘 너무 잘 나왔다. 얘 너무 예뻐요. 뒤에 이제 왈도가 없긴 하지만 도색이 엄청 잘 돼 있네. 오, 근육형 바디에 오, 요런 느낌 괜찮습니다. 허리 요런 가동률도 되니까 과한 액션들은 당연히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유후! 타노스의 팔, 불은 들어오지 않지만 타노스의 왼팔 일단 돼 있고요. 타노스의 오른팔이 들어있는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버전입니다. 박스를 막 뜯는다는 거는 예, 버린다는 얘기죠. 미국 장난감스럽습니다. 팔도 한쪽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쪽은 장갑을 꼈고 뭐 이런 느낌이고요. 마블 레전드 다른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름의 그런 가동성 디테일은 좋은데 이 와칸다 방패가 하나만 되어 있고 움직여지지는 않고 이렇게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. 별이 빠진 수트까지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타노스의 오른팔이 들어있고요. 캡틴 아메리카 주먹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블랙 위도우입니다. 블랙 위도우는 왜 그러지? 요한순이랑 닮았어. 당연히 닮아야 되지만 오... 와, 블랙 위도우 괜찮습니다. 야, 이게 닮았죠? 오, 점도 있나? 점까지는 없다. 근데 와, 닮았어요, 닮았어요. 수트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런 루즈 봉 두 개랑 저렴인데 이런 디테일들 표현이 되어 있네요. 이렇게 꽂을 수 있게, 그렇죠? 나는 블랙 위도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인 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뒷모습도 네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주먹 두 개도 들었고요. 오른다리 들었습니다. 그리고 토르입니다. 토르. 오. 아, 토르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 잘 나왔는데 얼굴이 살짝 뚱뚱합니다. 레슬링 선수 같기도 하고 토르 얼굴은 그렇게 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스톤브레이커에 이펙트 팍치까지 들어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면 스톤브레이커도 있고요. 토르와 마지막에 와칸다에서 마주했던 타노스의 헤드가 또 들어있습니다. 이제는 앤트맨 앤 와스프네요. 여기가 뭐 보라색이었다면 여기는 빨간색. 뒤에도 이런 느낌으로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나름의 저렴이들이라고 해서 홀대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이런 피규어는 이렇게 뜯어야 제맛이에요, 여러분들. 섭섭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. 앤트맨 스캇 랭 약간 속소를 짓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호러보다 좀 닮은 것 같고 앤트맨 2 느낌의 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헤드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. 헬멧을 씌우는 건 아니고 헤드 교체입니다. 얼굴 뽑아주고 얘를 넣어주면 이런 느낌. 왼다리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. 야, 이제 타노스 몸통만 나오면 다 되겠네요. 몸통은 와스프에 들어있습니다.
앤트맨의 와스프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와스프인데요. 요게 그냥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고 특별히 요런 날개 파츠가 하나 더 들었네요. 얘를 여기에 꽂아줘야 되겠죠. 날개가 움직이나요? 아, 요거 좋다. 뒤에 요런 말총머리. 얼굴 닮았어요, 그쵸? 펼친 손이 한 쌍이 들어있고요. 날개를 닫음. 이렇게 해서 요걸 넣어주면 닫아지는 모습. 여기에 헤드도 바꿔 껴주면 오, 좋아 좋아. 눈도 들었잖아요. 아, 네. 그쵸, 보이시죠? 오, 이 7종을 모음으로써 8종이 되는 거죠. 타노스 몸통에 이제 왼팔 오른팔을 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껴주고요. 얘도 여기 껴주고요. 다리도, 다리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, 그쵸? 아, 맞아, 헤드. 오, 껴주면 오른발 왼발을 거꾸로 켰다. 애들 왜 신발 맨날 거꾸로 신는 것처럼 아, 거꾸로 신겠다. 타노스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인피니티 워 갑주를 벗은 타노스고요. 전에 보여드렸던 타노스랑 비교하려고 가져왔어요.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똑같고요. 뭐가 차이 있는지 아시겠죠? 이를 벌리고 있느냐 다물고 있느냐 차이가 있고 손을 또 주먹을 쥐고 있고 주먹을 펼치고 있습니다. 요 차이예요. 그러면은 얘도 이런 게 다 떼진다는 얘기거든요. 따뜻해지네요. 제가 이렇게 타노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 6명 플러스 아이언맨까지 해서 요 7종 플러스 1, 8종 보여드려봤고요. 다음은요, 엔드게임 피규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. 이렇게 엔드게임 11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녀석은 마블 레전드랑은 좀 다릅니다. 하스브로의 그냥 베이직 6인치 피규어라고 해가지고요. 더 쌉니다. 만 몇천 원이에요. 조금 더 부담 없이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뜯어냅니다. 네, 너무 과감했나요? 하야!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예고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밝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느낌. 조금 양보해도 약간 아이보리였다면 거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살짝은 아쉽습니다. 거대한 이펙트 파츠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이런 느낌이고요. 따로 관절을 움직여주지... 다리 가동은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. 무릎도 구부려지지 않고 양쪽으로 벌려지지 않는 그냥 스탠드형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게 싸구나. 크기도 달라. 어머. 마블 레전드랑 일반 베이직 피규어 같은 6인치라고는 했지만 크기가 좀 다릅니다. 얘들 이런 팔 움직임까지는 다 똑같이 돼요.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반면에 얘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요. 무릎이 구부려지는 반면에 무릎은 통짜입니다. 그리고 허리도 움직이지 않죠. 베이직 피규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쌍께 만 원대니까. 다음은 타노스입니다. 갑주 버전 타노스입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약간 얼굴이 얘 왜 웃고 있지? 왜 이렇게 웃고 있고요. 건틀렛 착용했고 당연히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이런 느낌 타노스입니다. 양칼 가모라에게 줬던 그 칼 그런 거랑 또 비슷한 자기만의 또 칼을 가지고 있네요.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양자연역 수트를 입었다라는 게 포인트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잡아낸 게 여기 보이시나요? 시간이동 장치일까요? 공통적으로 왼팔에 이 파란색 빛나는 거를 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캡틴이 오리지널 방패를 이렇게 착용을 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캡틴 마블입니다. 니퓨리의 절친 엔드게임에서 또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되면서 우리가 쓴 거 닮은 것 같진 않고요. 포톤 블라스트를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. 캡틴 마블은 양자 영역 수트를 입지 않았죠, 그렇죠? 그게 또 포인트인 것 같고. 아, 워머신. 개인적으로 그런 워머신의 육중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워머신도 엄청나게 큰 총도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, 캡틴 마블, 요 싼 캡틴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궁금한 거예요, 지금. 봤을 때 이 캡틴 아메리카랑 이 캡틴 아메리카 다르잖아요, 그렇죠? 그냥 색깔만 다른 것인가? 아니면 뭔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? 나중에 봤는데 그냥 생놀이 버전이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야, 진짜. 캡틴 마블인데요. 평소 모습에서 이렇게 각성한 모습.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머리 올리는 그거는 또 따로 안 들어서 그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로닌. 사실 제가 이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, 로닌.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와... 호크아이가 로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. 처음엔 이런 식의 약간 옛날 그 지하의 규격대 스톰 섀도우 블랙 버전 같기도 하고 인피니티 워에서 호크아이가 등장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었잖아요. 근데 이번 엔드게임에서 활약을 할 것 같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. 다음은 지난번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핫했었죠.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. 약간 마크 50에다가 그냥 85 색깔을 조금 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? 잠시만요. 이게 좀 의심이 좀 됩니다.
비슷해요.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85는 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거를 약간 맞춘 것 같습니다. 얘는 이게 어떤 무기일까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. 이거 영화가 나와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수트 중에 하나입니다. 페퍼포치가 개인 SNS에다가 수트를 입은 걸 올려서 굉장히 핫했거든요. 이 녀석입니다. 레스큐 페퍼포츠도 수트를 입는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? 없는 걸 지어내진 않았을 것 같고 오 이게 불이 나가잖아. 얘도 뭐를 공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로다주와 페퍼포츠가 제외를 했기 때문에 페퍼포츠가 우주로 가서 아이언맨을 구한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이렇게 된 이상 어떤 식의 레스큐가 활약을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. 헐크 예고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헐크가 어떻게 보면 엔드게임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 인피니티 워에서는 다 양보했다. 토르한테 아이언맨한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프로페서 헐크인가요? 양자 영역 수트를 입은 상태에서 또 변형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고요. 역시 이 장치를 착용을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게 뭘까요? 이거 요리로 짝퉁인가요?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건가요? 이거를 이제 들고는 있을 수 있게 되어는 있어요. 헐크하면 사실은 뭐 거의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무기를 들어준다라는 거 좀 궁금증이 유발됩니다. 이런 식의 헐크가 되어 있고요.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피규어로 미리 보는 엔드게임 개인적으로는 헐크 양자형 수트 입은 모습 인상적이었고 레스큐, 로닌 다 인상적이었습니다. 도대체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어떻게 될지 참 낚시도 많고 떡밥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수요일이 엔드게임 개봉날입니다. 저는 아침 일찍 영화표를 예매해서 조조로 볼 생각이고요. 마찬가지로 캡틴 마블이나 인피니티 워 관람기처럼 스포 없는 관람평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.